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7월 27일자 기사네요. 영남 홀대론 설판 김두관. 이재명 지도부 영남은 전혀 안 챙겼다. 라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한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총선 때 영남을 신경 쓰지도 않는 지도부라고 공격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래 이어온 동진 정책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뭐 이런 소리도 이 여의도 안에 있는 저 호남 민주당 3선 4선 의원들은 이런 소리 할 수도 없죠. 저기 김두관이나 되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그 지금 그쪽에서 만약에 저기 여의도 당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해.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압력과 그냥 협박으로 후보 사퇴를 권유받고 협박을 당하고 압력을 받아가지고는 원내대표니 국회의장 선거에 다 3선, 4선 호남 의원들이 다 이재명이 친이계한테다 다 내주고 단독 후보 내보내기 위해서 니들 다 물러가라 하니까 다 그만두면서 굴욕감을 느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지금 저기 이재명이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나 김두관이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김두관이는 상당히 법무섭인지 모르고 지금 저기 부산에서 지금 이재명이 그런데 바른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저기 전부 뭐 원내대표 뭐 국회의장 뭐 당대표 다 혼자서 그거 하다가 저기 김두관이가 그래도 뭐 10%대 뭐 지지율이라 하니까 예? 뭐, 그래도, 저기, 예?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짓들이, 김두관이가 그래도 나와서, 거기라도 좀 잘못된 부분을 좀 찍어주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이게. 김두관이 마저 안 나왔으면 완전히 더, 형편없는 당이죠, 이게. 이게 공산당이지, 뭡니까, 이게. 김두관 후보는 27일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당원대회 울산 지역 협동연설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동진정책을 통해 우리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려고 정말 가열차게 노력했다며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은 영남에서 초대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진정책 그리고 영남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던 분들이 지도부라서 그런지 그때 최고위원을 했던 분들을 단한 분도 다시 연임에 출마하지 않았다며 그중 이재명 후보 단한 분만 당대표 후보 연임 출마를 했다고 했다. 완전히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4월 10일 총선을 지휘한 이재명 지도부가 영남을 소홀히 다뤘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이렇게 영남을 홀대하면 지방선거 대선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것인가 라며 울산의 권리당원 숫자는 적은데 아마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다면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들은 영남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최근 내세운 먹사니즘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미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세를 낼 대로 내리고 다 깎아줬다. 더 이상 무엇을 더 깎아준단 말인가 라며 먹사니즘은 무슨 재원으로 무슨 돈으로 할 건가 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용산에서 착실하게 챙기고 있다. 우리와 반대당인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챙기고 있나며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보듬는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랬죠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이 챙기는 당이 돼버렸어요. 다만 김 후보 연설 도중 박수는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나 다른 최고위원 후보 연설 때 박수가 계속 나왔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거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는 연설 중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연설 시작 때부터 김두관, 김치수 후보에게도 박수 한번 쳐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연설에서 그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시골 어디서나 해안가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마음대로 팔수 있다면 지방 소멸을 왜 걱정하겠나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서울로 가라고 고사를 지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 뭐, 시골에도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는 차가 없으니까, 그렇지.
길이 뭐 길이 없어서 뭐못 가나요? 한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합동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부부 범죄 의혹을 막고 방송을 장악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저희들이 대통령 탄핵에만 혈안이 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이 되어야 한다며 26년 지선과 27년 대선에서 우리 부올경 민주당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교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울산시당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이고, 이게 저기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뭐 정권을 잡으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게예요, 지금.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재명계 독재와 호남 홀대론에 이어 영남 홀대론이 나오는데, 이재명의 친명계 원내대표 단일 후보나 국회의장 후보 추미애 당선자 국회의장 모두 민주당의 계보가 호남 출신에서 시작했는데, 3, 4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후보 사퇴를 협박하고 압력으로 후보 사퇴하라고 하고, 친명계 쪽으로 전부 단일 후보로, 박찬대 단일 후보, 원내대표로는 추미애하고 지금 국회의장이 둘중 하나, 다 친명계. 당대표를 하는 것은, 당대표 이재명이 나올 때 호남 출신 저기 그 3선 4선 의원이 나오지 말라는, 그런 얼씬도 말라는 선전포고였어요, 그게. 멋모르고 이제 저기 자기하고 깹도 안 되는 이 김두관이가 이제 나와서 이런데, 아, 인물이야 김두관이 낫죠, 이재명이보다. 그런데 이제 저기 영남의 출신이고 이제 이러니까, 뭐 지금 뭐몇 프로 뭐 게임이 안 된다 그러고 여유를 부리는 모양인데. 당대표 이재명 나올 때 호남 출신 당대표 후보들은 얼씬도 말라는 선전포고로, 원내대표니 국회의장 선거니 거기에서 전부 갖다가 호남 인물들 3선 4선 의원들을 전부 압력 넣어서 후보 사퇴하라고 그랬던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뒀습니까? 당대표 할때 너희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에서 몰표를 준 호남이, 민주당에게 몰표를 준 호남을 제외시키고 홀대 받는데 영남 홀대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 호남이 홀대를 받고 있는데, 전부 지금 친명계 겸 저기 친명계 쪽으로 비호남 쪽으로 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원내대표니 국회의장 다 지금 추미애 뭐저 대구 출신 밀라 하다가 지금 안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 타자 친명계를 갖다가 했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런 짓거리 하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당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국민의힘당은 이런 저기 원내대표 때도 치고받고 싸웠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방식이죠.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7월 27일자 기사, 영남 홀대론 설파한 김두관, 이재명 지도부 영남은 전혀 안 챙겼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